그렇지 않고 내가 필요한 걸 주는 게 전 기부라고 생각해. 아~ 똥 닦아야 되잖아요. 오! 똥 닦아야 돼. 안녕하세요. 이 차는 원래 이렇게 타고 다니는 차예요? 네네, 원래 타고 다니기도 하고 여행 갔다 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. 딱 너무 정들어가지고 평생 제가 소장할 생각이거든요. 이 차는 지금 얼마 동안 탄 거예요? 연식은 2000년식이에요. 키로수는 지금 26만 자, 오늘은 저희가 큰 차를 준비했습니다. 자, 오늘도 진행비를 뽑으러 가겠습니다. 처음에 5,000원 뽑고 만원 뽑았으니까 오늘은 3만원을 뽑지 않을까. 일단 이쪽은 좀 얇아 보이고 이쪽이 좀 뭔가 이렇게 통통해 보이고. 공사를 많이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을 한번 찾아가 볼까 해요. 잠시만요. 네? 전화를 한번 해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. 성균아. 아, 네, 사장님. 지금 어디에 계세요? 나 지금 밖에 나왔는데?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한번 찾아가고 싶어가지고. 나한테? 네네. 나 지금은 네. 안 되는데? 그러면은 찬스로 오늘 일찍 쓸까요? 찬스를? 네. 벌써? 네. 이걸로 이렇게 내가 찐 찬스! 와! 형님 어디세요 지금 혹시? 혹시 오늘 오전에 어디 나가세요? 오전에 나 왜 끝나가? 아 마나 광용아 잠깐 좀 너희 사무실 좀 들리면 안 될까? 우리가 지금 물물 교환 중인데 강윤이 네가 기부하면 또 일가견이 있다 그래서 전혀 지금 표정이 촬영을 하고 있는 거야 진짜? 뭐 초상권이나 이런 거는 뭐 전혀 이제 고려치 않고 너 너무 부담 받지 말고 우리가 이제 물물 교환을 하는데 탄탄한 사업체도 보유하고 있고 때마침 또 홍보도 해야 할 시기인 것 같고 또 홍보는 또 우리가 전문 아니야. 그러니까 우리가 재능 기부하고 너는 너의 재력을 기부하고 뭔 개소리야. 어디 뭐 제안이 아니고 강한으로 해봐. 물물 교환이라고 물건 있어야 돼. 물건 먼저 보고 얘기할까? 아 우리 차에 있습니다. 네네. 큰 차 맞지? 꽉꽉 차에 있어. 물건도 크니까? 그럼 물건이 커졌기 때문에 큰 손에 아. 잡고 있어요. 한 대 가지고 오면 되나? 우리 학원 차? 그 정도? 너! 차 몇 대나 있냐 여기? 한 40대 정도? 40대? 40대? 너! 혹시 컵라면이라고 뭐라? 차 얘기를 하는데 컵라면 같은 거 아닙니까? 아니 예를 든 거지 누구나 다 필요한 물건을 보겠다 그래서 생필품을 얘기한 거고 아 생필품? 오케이 알겠어요 건데 음료수 어떻습니까? 아 음료수 좋지. 아니면 핸드타월 한 박스. 어 핸드타월 좋아. 아 이건 진짜 꺼내려고 그랬는데 네. 진짜 고가입니다. 네. 이 정도 안 오면 나 화낼 거야. 아메리칸 스탠다드 비데. 사용을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? 기부라는 건 그거 아닙니까? 내가 필요한 걸 주는 게 전 기부라고 생각해요. 아~ 필요 없어서 주는 건 기부가 아니야. 와. 자 이제 여기서 선택하시지. 가주시면 안 돼? 욕심이 좀 가시네. 일단 그러면 차에 뭐 있어요? 아 가봅시다. 축구선수가 신었던 축구화도 있고 축구선수가? 네네 저 편하게 신으셨네. 우산도 있고 블루티도 있고 양초도 있고 아 양초도 있고 양초. 저는 헬멧 쓰겠어요. 헬멧 여기에 너무 홍해서 기부를 여기 해야 될 것 같아요. 아 그러면 뭐 주실 거예요 저희한테? 비대 쓰겠습니다. 비대. 응. 핸드타월 한 박스에 음료수 몇 개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.
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. 불본. 어. 아, 마음 약해지게 또 불본. 실읍시다. 이건 안 할 거예요. 현진 운전자 양승에 힘쓰고 있는 현주 브랜드 자동차 운전 전문하고 어려워하시는 운전 자 여러 가지 부분을 통신 통일을 다해서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. 언제든지 꼭 찾아주십시오. 대표님. 저희가 지금 물물 교환 중인데 예. 라디오 진행하시면서 워낙 맥 넓으시고 하셔서 혹시 전라북도에 이렇게 물물 교환을 해주실 만한 분 혹시 아시는 분 없어요? 갑자기 2번 흔쾌하게 해주실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. 아, 저희가 지금 물물 교환 콘텐츠를 하고 있거든요. 혹시나 대표님께서 바꾸실 물건이 있으면. 정보는 많은데, 우선 네. 네. 너무 더워요.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데? 가슴이 뜨거운 것 같아요.